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 검사를 합니다. 펫바이크입니다. 펫바이크 부품이고요. 아이고, 펫바이크 부품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 거고요. 한번 봅시다. 1000W입니다. 1000W. 아이고, 펫바이크고 한번 볼게요. 검사를 해서 줘야 되죠. 의정부의 방모 회원님 겁니다. 26인치 48V의 1000W 이고요. 이쪽에 지금 프리휠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휠 8단이나 9단, 7단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넓죠? 많이 넓어서 좀 확장을 해서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넓혀서 빼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장착. 사람이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유, 참. 작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남 탓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하다가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본인이 해외에서 샀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답 없어. 어느 정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1000W 짜리니까 아무래도 그걸 겁니다. 앤더슨 단자로 되어 있죠. 앤더슨 단자. 그래서 48V 1000W 26인치 후방 팩바이크입니다. 열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1000W 팩바이크. 테스트를 합니다. 동글동글 말아서 풀어서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48V 1000W고 35A짜리죠. 1000W고 이렇게 돼서 길이를 또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꼽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길이는 나중에 재드릴게요. 1000W짜리 한 뼘 정도 됩니다. 한 1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레버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드리고, 그죠? 혹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꼽아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츠 센서도 꼽아만 드릴게요. 속도 조절기 이렇게 와서 속도 조절기를 꽂아 드립니다. 파츠도 이렇게 꽂아 드립니다. 떨어졌어.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꽂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모다선 꽂아야 되죠. 모다선이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 홀 센서 선 5선,
이렇게 되고 배터리 선이 XT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XT60으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두 훨씬 써서 이렇게 해서 꼽아주고요. 전기를 48V를 넣어서 1000W 펫바이크 26인치 짜리 후방 카세트 타입, 프리휠 타입이죠. 프리휠 7단, 8단, 9단, 뭐 10단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돌려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T60이죠. 60에서 지금 41V 정도 나왔는데 42V 정도인데 그냥 연결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고요. 원래 52를 넣어줘야 돼요. 54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살짝만 전기를 넣고 테스트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죠?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힘 있죠? 힘이 좀 있죠? 잘 돌아갑니다. 여기서 54를 먹이게 되면 상당히 빨리 돌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전화트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천천히 달리시다 오르막길이는 데나 아니면 살포시 출력이 필요할 때만 살짝 하시고 무리하게 타시고 주행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가셔서 다이를 하시든 제작을 하시든 구루마를 만드시든 전기자전거를 만드시든 재밌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48V의 컨트롤러입니다. 전기자전거 컨트롤러고요. 펫바이크 26인치 48V 1000W짜리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2개, 파츠 센서 제가 넣어 드릴 거고요. 계기판 LCD 오 계기판에 텀블 스로틀 속도 조절 기하고 다 바꾸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유압식 브레이크라서 레버 쪽에 센서 유압 브레이크 차단 센서를 넣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봐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